헬로? 몰라. 돼지들은 이게 이걸 좋아하네요. 코를 막는다. 네. 아, 찹스틱. 찹스틱.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오,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는 과테말라의 In the flowers and taste very very common. 무비스타. 무비스타. 리얼리 리얼리. 그리고 에스테반? 아, 또 왔지. Feel like at home. Long-term relationship, right? So welcome. 오늘 우리를 함께 먼 길 도와줄 하이메입니다. 오늘은 또 먼 길입니다. 3시간 동안 엘피나에 가야 됩니다. 과테말라의 마지막 농장 엘피날 가보겠습니다. 과테말라 마지막 농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또 이렇게 아직 밥은 안 왔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벌레 다 물려가지고 저희 지금 농장에 하니까 벌레 엄청나게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간지러운 걸 방지하고 있고, 여기는 베네플릭을 닮은 디나미카의 베네플릭과 함께 있습니다. 이번 농장은 진짜 맛있는 게이샤를 가지고 있는 엘피날인데 거의 3시간 그냥 가서 볼게요. 아디오스. 이제껏 방문했던 곳들 중 가장 독특한 환경을 가진 곳, 바로 엘피날입니다. 몇 시간을 지나자 그전과 완전히 다른 건조한 기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은 현지 익스포터도 모를 만큼 굉장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누구? 헬로? 몰라. 보지도 않아요. 안 본다. Look at me. 애기 돼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애기 돼지. 너무 귀엽다. 애기 돼지.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닌데 표정이. 야, 너 왜 안 너 이런 표정. 갑자기 나타난 워싱 스테이션. 여기가 맞을까? 지나가며 한 눈에 봐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수조를 보고 여기는 구매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올라. 여기 아메리카 키노. 코리아. 온 김에 콩 좀 사가야 된다. 수조 좋은데. 수조 좋은데. 온 김에 사가야 되는데. 엘피날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엘피날 산골짜기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슈퍼 하나도. 이 강아지는 굉장히 사나워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농장주. Con permiso. 오늘의 주인공 이삭이 등장했습니다. 에, ¿cómo que no? 오! 매니, 매니. 저 고스토. 오! 고양이. 수많은 자연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con chiquito. 코스타리카 그리고 그 전 농장과는 공기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건조한 느낌이 마치 에티오피아와 비슷했죠. 어쩌면 이러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커피 맛이 더욱 안정적이고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First the geisha plants, the pacamara plants, the maracaturra. Solo de los geisha pacamaras lo sacamos. Ah, sí. Pero para ver la planta, digamos, para ver los lote o está muy Démole. Démole. Usted nos guía. Me siguen. Démole. Va. Usted nos guía. ¿Vos querés salir, no? ¿A dónde? No sé. ¿Cómo estás estudiando? ¿Cómo te llamas tú? ¿Sac? El nieto. ¿Y esta es la que más se ha ido? ¿Ah, niño? Isaac es un hombre que está muy bien. Y muy chico, pero muy bien. Ok. Han Chamigoro, tu chacán, que te trae Station.
내부로 돌아가는 순간 정말 사우나처럼 덥습니다. 여러 겹으로 놓여진 패드는 공간 활용을 굉장히 세심하게 했습니다. 아, 오케이. Estos aquí y aquí se secan más o menos entre 6 y 8 días. So it takes 8 hours, 6 between 6 and 8 and 8 hours. Lo alargar el tiempo de secado. 보통 워시드는 16일 정도 드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드라이를 하면 커피가 더욱 안정적이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16 days dry. Yeah. Wash it also? Ah? Wash it? Yeah. Si queremos sacar honey, también lo hacemos abajo. Yeah, honey is also in the part. Yeah. Yes, porque necesitamos siempre 22 días para que dé 22 days for honey. 22 days. Takes a long time. Ah. Lo que super clean. Lo que se logra super es que digamos este café seca muy rápido. Está caliente. Y digamos que el color del oro ya está como que estuviera bueno. 이 커피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드라이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파치먼트를 갈라서 느껴보면 여전히 습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드라이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 생두의 수분율을 낮추면서 정확한 포인트에 멈추기 더욱 쉬워지는 것이죠. Porque últimamente han estado midiendo corrientes de agua internas, entonces... 장인다, 16일 정도가 지나면 수분 활성도도 안정화됩니다. 솔직히 농장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할지 몰랐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So, honey coffee. 그늘이 져 있는 가장 아래쪽에 허니나 게이샤 같은 비싼 커피를 드라이한다고 합니다. 즉 드라이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그의 비법인 것이죠. Natural and wash it all here. Yeah. Like a experimental lot, maybe yeah. next year, like a small we can try. Yeah. I wanna buy. Quiero, yo puedo comprar el año. Which variety? Yeah. 커피 산업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이 게이샤 품종. 얼마 전에 샘플링했던 그들의 게이샤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Nice, super clean. They what? Like a green bean. 좋은 커피들은 이미 산지에서 수도 없이 핸드픽을 거칩니다. 이삭은 사실 아직 커피가 흥미롭지 않은 나이죠. 근데 한국의 아이들에게 비뇨방울은 재미가 있을까요?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진짜 몇 명이 피커야? 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워싱 스테이션을 보기는 봤었는데 농장마다 딱 보면 그 인상이 있거든요. 여기는 뭔가 잘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위생적으로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냄새나 이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LP날은 싹 지나갈 때 여기 뭐지? 이런 데서 커피 사고 싶다, 너무 쾌적하다,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지나가면서 바로 들었어요. 거기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도 LP날이었죠. LP날 커피 퀄리티가 뭐 물론 화려하고 막 발효되고 이런 커피가 아니라 좀 깨끗한 느낌의 워시드 커피가 잘 나오는 이유?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 농장 아 여기도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지금. 다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시점에 정말 엄청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에피날 농장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게이샤 나무 딱 나오네요. 오 게이샤 치키토 강고레라. 강고레라.
Esto es la plantación de geisha para abajo. La planta le dicen típica, pero es atípica. Yeah, no es normal. Se va muy. Tiene varias ventajas. Okay. Pero que a la vez son defectos. Y sí, sí. Por eso es que a veces muchos productores no les gusta. Yeah, that's why many produce. 여기 보면 뿌리에서 시작된 작은 나무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더 많은 비료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El otro problema es que ella se prepara en seco, sin lluvia, sin nada. Esto es lo que ya va a florear. Okay, saying that the plant. No rain? No rain. No rain needed. Daniel, ahí tal vez está la. 이 농장만의 비결은 바로 미네랄을 가득 품은 이 토양입니다. 이 농장에만 있는 하얀색 땅이 만들어내는 마법이 바로 엘피날 커피의 매력이었던 것이죠. So one of the secrets, Jeff, is the soil. Now he's saying this technique about. 보통은 가지치기를 다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농장의 게이샤는 가장 위쪽 부분을 나눠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이 농장의 시크릿이죠. 가지치기를 단순하게 위쪽을 모두 하지 않는 것입니다. Secret is production. El problema es el míralo. Okay. This is Inga. That's Inga and that's coffee. Son cuchines todos. 그늘 재배가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데 더 시간을 들이게 하고 그래야 좋은 커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quality of the coffee will improve. The plants are planted like with a 80-70 centimeters below. 이 농장은 80cm 정도 아래에 나무를 심습니다. 세상에 참 운 좋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커피는 다양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The roots are below, you know. Yeah, they have to fight the climate change. Yeah, yeah, I find that. And that, and deep, it's gonna find the water. So that's why we have this strong weather, dry weather. But the plant looks okay. The roots are below. They can endure. That's really good. But many teams here. 오늘 본 이 농장은 슈퍼 드라이. 다음 해볼 농장은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엘피날 농장주는 정말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나중에 campo y engineer 같은 느낌. Busco las razones de por qué vamos y para qué las cosas. 근데 이제 가져야 좋겠네요. 애기들은 항상 있네. Eso es lo que nosotros le hemos manejo de tejido para que siga habiendo fruta. Look at that. Ah, aquí, cut. Creo que la cosecha de la próxima temporada es esta. Sí, sí, yeah. And that's a pruning. Pruning, cut. Pruning. But he's still leaving some plants, so they can also produce. Instead of just pruning the whole thing. Ah, okay. Yeah, it's a technique. Ah, geisha. 달로 이거 봐. 드디어 체리 테이스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 아시다시피 체리 알러지가 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야 하죠. 근데 이 농장의 게이샤 체리 맛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기후와 토양 때문일까요? 아, 잘 쉽네. 아니.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에게 커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와 우리는 커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삭이 우리에게 그의 커피를 소개할 때도 오지 않을까요? 아, Lily. Eight years is quite young. Yeah, super young in coffee. But they need some prune after. Yeah, each year you have to prune. Each year, one year prune and then. Yeah. One year
pelvis. Yeah, but it depends. It's like when the, your yield, the production is going low, you have to prune it. O sea, 2017, 16. 16, 17, 18 y 19. Okay, y otro premio con una cosa, pero que es la llave, ¿no? ¿Cómo se llama? A ver. Ah, llave, siempre es el de blockchain. Yeah. Al final de la jornada, a ver cómo nos va a ir. ¿Cuál está tu sentimiento? ¿Cuál es? ¿Cómo está mi trabajo? Al final. 농부들은 그들의 커피를 알려줄 좋은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COE에 나가는 것을 더해서 소비국에 잘 알려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반면에 소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맛있는 커피일 수 있지만 COE를 통해 검증되고 높은 등수를 받으면 한국에 알리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위험. 예, más o menos en 70, 80 o 100. 60. Pensé ya. Se saco. Ya, 69 kilos, ¿va? Equivalente. Supongo que si dividimos 150 de 2 te da 75. Yeah, 75, 80. Mm-hmm. Yeah. Geisha? Geisha. Thanks. 우와! 우! 뱀인 줄 알고 모두 놀랐는데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소비국의 관심사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기적으로 농부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텐데. 다만 산지와 한국은 여전히 너무나 멉니다. 거기다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는 더 큰 장벽을 만들죠. 그는 그의 농장 한켠에 이제 어떤 커피를 심으면 좋을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엘피날은 이미 매년 75백 정도의 게이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 기로에 선 것이죠. 더 많은 게이샤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이 키우기도 힘든 게이샤가 아닌 새로운 품종에 도전할 것인지.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카페 하나를 오픈하는 것보다 새로운 품종을 심고 개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s that something that he can grow, or would you rather go somewhere else? 네, 왜 대표님 여기는 커피 산지가 온 게 아니고 왜 산악 산악 행군을 하는 거 같죠? 산악 행군. 여기는 산악 행군을 하는 거 같고. What is that? Snake. Snake. 와. 맛있는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은 대체로 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높은 고도에 맛있는 커피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이 아름다움은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무이 비엔. Para aprender de mi abuelito. Para aprender de mi abuelito. 뭔가 보여주러 가시네요. 와, 이게 가장 높은 곳이다. 에피나에서 가장 높은 곳. 여기도 커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까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지금 제가 꾸던 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딜리시오소? Caliente. Gracias. Muchas gracias. Sí. Yeah. Ah. Cam. Cam. Sa. Sam. Ha. Ha. Ni. Ni. Da. Da. Gracias. Gracias. Oh. Correcto. Muy bien. Little bit different. Look. Pacas. 작다. Pacas는 굉장히 작습니다. ¿Cómo está la roya? Está controlada, pues, pero la sequía. Está llegando un tarde. Trae bastante flores, ¿eh? Yo voy a necesitar a Yellow Geisha. ¿Eh? Ha. Ha. ¿Cómo es? Kansami. Ok. Kansaham. Ni. Da. Kansami. Kim. Ni. Da. Kansami. Da. Ah. Ahí voy a ver qué lleva. Jalapeños.
Jalape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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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hiquito. That's chiquito. Chiquito. Small. Ah, small. 약간 경계치니까 나라 경계가 엄청 위험하네. 처먹기도. 농장에 이제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코스타리카 농장들은 이제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대체로 비슷했는데 과테말라는 이제 가는 길만 해도 길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다 달랐어요. 이사벨이 진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농장에 가까웠고 엘소코는 진짜 넘사벽으로 이제 진짜 특이한 높은 곳에 있었고 엘피나르 이제 화룡점정이죠. 과테말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조하고 근데 또 그렇게 덥진 않아요. 건조한 대신에 이 기온이 고도가 높아서 적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건조한지 아닌지 척도를 차를 타고 올라갈 때 먼지가 나는 정도로 이제 바로 판독이 됩니다. 다른 농장은 그렇게 안 생기는데 거긴 이제 앞이 가려질 만큼 먼지가 좀 많이 생기고 토양 자체 색깔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랑 정말 비슷해요. 에티오피아 가보면 사람들이 울창한 숲을 많이 생각하는데 에티오피아 기후가 꽤 비슷했었습니다. 이삭은 신기하게도 닭들을 부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부시맨들이 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삭은 우리가 잊어버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 신비한 전통 음료, 약간 식혜와 시나몬을 섞어 놓은 맛이라고나 할까요? 로디아에 아보카도를 버터처럼 촥촥 바르고. 이거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자연산 버터다. 먹어볼까? 이제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입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셔야 하는데 미남디 먹방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거의 식혜 업그레이드 버전. 안녕하세요. 잘하셨네요. 따라했으면 야 진짜 그거 체크 시스템 좋습니다. 배웠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empezaron y estaban contentos porque estaban produciendo materia orgánica con palitos, aros, with sticks, fuego. 이건 비누방울. 커피 파인더 대표님은 2023년에도 함께 산지에 갑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이죠. You want coffee? Geisha coffee? Oh yeah. 오 대박. Un montón de personas me confunden con Isaac, que me dice. No se agarra. 보십시오. Ahí está. 잘하지? 네, 잘하지? 잘하지? 아이데이트 만날 디알로. 네, 이건 무려 엘피날 게이샤입니다. 레시피, 물줄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커피입니다. 아저씨, 제 아들, you're my best son. 뉴 시스템. 뉴 시스템. 뉴 테크놀로지. 뉴 테크놀로지. I try new technology. New technology. Better than a Chemex. 안녕. 엘피날은 정말 자연이 함께합니다. 진짜 고프. 응? 와야바. 프루토. 네, 이것도 맛있었어요. 고미. 돼지들. 근처에 있는 돼지들이. 멧돼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혼자 쉽다니 그쪽으로 보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 돼지가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자기 돼지도 taking some sample. Yeah, but for commercial coffee. 갑자기 그는 마을에 있는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고 샘플을 줍니다. 와 저렇게 또 하는구나. 샘플링하는 방식이 재밌죠? 이렇게 파치먼트 채로 주면 밀링 스테이션에 가서 커피를 수동으로 까고 로스팅을 합니다. 많다. 레퍼렌시야. 밀링. 테이스지? What is this? 커머셜 커피. 응, 주소. 보지가서 주소. 기세야. 나 주세. 야, 나 estoy viendo. Mira, pues ese café puede estar mejor. 돼지들은 이게 이걸 좋아하네. 코를 막는다.
아, 더워서 그렇구나. 더워서 코를 저렇게 하나 봐요. 여러분, 과테말라는 여전히 스모키합니까? 저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산지와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다음화는 이번 산지 다큐의 마지막 화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커피를 한 지 10년, 저는 커피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디오스. 일단은 이삭이 근데 진짜 많이 기억이 나요. 정말 만난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이 아니기도 한데, 제 생각엔 걔가 이제 자기보고 치키타라 한지 저보다 치키타라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작고 이러니까 친구로 봤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공간에, 그 농장에 항상 보던 사람만 보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 친구에게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이 농장이 감정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 농장의 커피를 떠올렸을 때, 예전에는 게이샤의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를 봤을 텐데, 아, 이 커피, 이삭이 있던 곳의 커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단순히 제 글로는 부족한 거죠. 근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엘피날, 게이샤나 이런 커피를 드셔보신다면 조금 제 감정과 제가 느끼는 경험에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굉장히 생각에 많이 남습니다. 생각이 가장 많이 난 농장 탑2입니다. 탑1은 다음 화에 나옵니다.